통째로 볼에 붙여다. 만약 진리라고 할 것이 있다면 현상세계가 통째로 진리인 것이고 부처라고 불려야 하는 존재가 있다면 현상계 전체가 부처다. 하물며 깨달은 부처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착각하면 안 된다. 진리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현상계가 통째로 진리 그 자체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본래 부처다. 오매일년은 개체인 이 몸과 마음이 열심히 돌을 닦아서 잠에 들어서도 성성하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다. 참나인 절대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잔악계나 한결같은 것이지 조건지어진 개체적 자아가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겠는가? 오매일련은 절대의 속성이다. 어떤 상태든 변함없이 절대다. 그것이 오매일려다. 오매일려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본래 오매일려인 것이다. 우주현상계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 그냥 그렇게 흘러갈 뿐이다. 이 우주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떤 의도나 이유가 있는지 아무리 밝혀보려고 해도 도무지 그런 것이 없다. 세상과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유를 붙이는 것은 착각된 개체의식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목적도 이유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존재할 뿐이다. 현상세계에서는 인식구조 자체가 시차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지만 깨달은 의식은 거기에 속지 않을 뿐이다.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사물이 공간상의 여기저기에 그렇게 나누어져 존재한다는 것, 세상이 나와 너의 이원성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되, 그런 것들은 본래 하나인 절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투영시켜 놓고 인식하기 위한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개체의식이 사라진 깨달은 의식에게는 현상적으로 시차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통째로 동시성이다. 시차성 따로, 동시성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 안에서 시차성으로 인식한다는 말이다. 정화라는 것은 결국 각자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사고의 틀, 편견, 착각들을 부수는 작업이다. 정화가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다 보면 머리와 가슴이 하나로 통합되고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는 관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진리가 무엇인지,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실체인 절대는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드러날 수 없다. 드러나게 되면 현상세계의 상대성 중에 한 부분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인식된다는 것은 인식자의 대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드러난 모든 것들은 부분에 불과하므로 전부 허상이다. 모든 허상들을 통째로 통칭해서 현상이라고 부른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분리되고 독립된 현상적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절대히 드러남은 분리되지 않은 통째로만 드러난다. 통째로 드러나는 그 자체가 실체고 절대다.